우리 부인령을 맡고 계시는 오구환 전 도의원님의 지지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당 부위원장 오구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설악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3월 4일 5일 약 40% 가까이 사전투표를 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열 기가 대단히 뜨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평 군민들이 얼마나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투표에 참가했겠습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가 연설하는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많이 떨어진 듯합니다. 엄청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사전투표율을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장을 했고 경기도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꼴찌를 했다는 그 내용을 보고 어제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설악면민 여러분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 서울, 경기, 인천의 젊은이들이 과거에 5년 전에는 문재인 정부에게 표를 주었지만 이제는 일자리 다 뺏기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젊은이들이 희망과 꿈이 없으니까 이제는 윤석열 후보에게 표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가평 국민 여러분, 3월 9일은 3월 4일 5일 투표 못하신 이웃집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집의 형님 동생들을 모두 모시고 반드시 투표해서 큰 표 차로다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설악면민 여러분, 저는 청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 젊은이들을 위한 공약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결혼하면 평수에 제한 없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3일 전에 보니까 이제는 신혼 젊은이들에게 30평 가까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설악면민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 잡아서 좋은 인생을 삶에 누리게 할 수 있어서 우리는 이번 선거에 반드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켜야 됩니다. 존경하는 설악면민 여러분, 3월 9일 반드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9시 정도에 보니까 은평구 신사1동 확진자 투표를 하는 모습이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그 투표용지에 보니까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투표된 내용 속에 투표함이 있어서 항의를 했더니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전국에 수천 개의 투표함에서 한 개씩, 열 개씩, 백 개씩 부정투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린 어제부터 눈치챘을 것입니다. 3월 9일 날 우리 확진자들이 투표를 할 때는 감시를 철저히 해서 단 한 표도 부정투표되지 않도록 전부 다 우리가 감시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설악면민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월 9일 날 윤석열 후보가 밤 7시 30분 언론에서 출구조사할 때 윤석열 당선 유력, 밤 12시 되면 윤석열 당선 확정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